오늘 욥기 19장에 들어가서 자, 욥이 대답했다. 친구들이 자꾸 욥을 너 인마 죄 있어. 너는 아주 나쁜 죄인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시지.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욥이 네가 언제까지나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서 나를 산산조각을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 아니하냐. 이래놓고 뭐 다 하면 시간이 한없이 가니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좀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치셨어요? 너희라도 나를 좀 불쌍히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말이 저는 걸작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진짜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오해하고 있으면 이런 웃기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욥을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험할 수 있어요. 왜? 이거 욥이 위험해요, 안 해요? 위험해요. 지금 거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자기가 한 말이 다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나. 왜? 자기가 한 말은 너무나 귀중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 그냥 지나갈 수 없고 영원히 기록될 만한 말이라 이 말이야. 그만큼 자기 말은 뭐예요? 옳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욥이 또 요건 욥이 진짜로 웃긴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름다운 이쁜 처녀가 있는데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했대. 나는 절대로 안 쳐다볼 거야. 웃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아차 잘못 믿으면 이건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은 왜 있어요? 쳐다보라고 있지. 보고 유전자 좀 켜지라고. 그렇죠. 와, 이쁘다. 자,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데 이건 뭐예요? 와. 아름다운 처녀는 마치 죄 지으라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욥 같은 사람들. 인간 사회에서는 거룩하게 평가해주는.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형태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워 처녀를, 아름다운 처녀를 절대로 안 보기로 했다. 안 쳐다보겠다. 만약 쳐다본다면,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뭐예요? 환란이 아니겠느냐? 처녀를 쳐다본 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 이쁘게 창조하신 그 처녀를 쳐다봤다고. 하나님이, 야, 임마, 너 왜 쳐다봤어? 혼나고 싶어? 이런 하나님으로 욥은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쳐다보면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감찰자, 조사자야. 그렇죠? 내 걸음을,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나냐. 그러면서 욥은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휼에 빨랐던가.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그런 짓을, 허탄한 짓을 한 일이 없다. 참 괴롭게 사네. 그렇죠. 힘들게 살아요. 만약 내가 그리 했다면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그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아주,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도 결국 다니엘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니엘을 보고. 그런데 그 아들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존경했다면 참 좋은데 이 아들은 엇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성전을 다 불태우고 파괴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는 여러 그 그릇이나 그런 기구들을 꺼내가지고 막 먹었다. 그 그릇에는 술을 담아서 마시고 막. 그럴 때 이제 갑자기 벽에 글이 나타나.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래서 이 그 저울을 얘기합니다. 욥을 이렇게 달아보니까 뭐예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저울을 항상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제가 안식일 교회 댕길 때 그 교회 장로님 급들 그 좀 지도층에서는 이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그 항상 그거를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조사 심판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저울에 어떻게 나를 달아보고 충분하면 구원해 줄 거고 부족하면 잘린다라는 그런 욥이 가졌던 그런 사고방식은 오늘날도 계속하고 있다. 사실 이런 풍조는 안식일 교회에서는 정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많은 그 개신교인들도 이런 풍조로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어떤 율법주의적 율법을 정말 착실하게 잘 지켰냐 안 지켰냐. 그래서 이 복음 얘기를 하면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거를 마치 방종해도 좋다
이런 방종 면허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풍조 때문에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뭐도 있어야 된다. 율법에 대한 해함도 있어야 된다를 서서히 강조하기 시작하는 이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뉴질랜드 아시겠죠? 완불했다. 그때부터 나는 뭐예요? 와, 이제 나는 뉴질랜드로 가는 거다.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다? 체력 단련을 시작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게 이제 정식으로, 그러니까 체력 단련이 행함입니다. 그래서 그게 순종이야. 순종은, 순종 안 하면 너는 뉴질랜드 못 가. 가 아니다. 이제 완전히 나는 그 우리 동서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통서가 그냥 은혜로, 그 완불을 해 줬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뭐예요?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나는 이제 가는구나. 확정이 됐구나. 라는 그 기쁨에 드디어 필요한 체력 단련을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싶어지는 거. 그래서 믿음도 필요하지만 행함도 필요하다. 이 말은요, 아주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나는 뉴질랜드로 가는 거야. 이제 확실해. 그럴 때 체력 단련을 하고 싶어. 지는 그 행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로 행함이 나오는 거지. 믿음도 필요한데 믿음만 있으면 행함은 없잖아. 이럴 때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벌써 믿음이 나를 행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말하는 행한 대로라는 말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으면 진짜 행함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확실하게 가져야 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 이 그 내가 믿었을 때 성령이 탁 와서 이제 들어오면 성령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감사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뭐요 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왜? 믿음 자체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을 가졌을 때는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야. 그 성령을 받지 않고 나는 하늘나라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뭐라 부르게? 그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불러요. 그걸 아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 교회 잘 나와. 그러나 성령은 없어. 그러므로 구원 받았다, 천국 간다 하면서 실상 현실을 보면 아무런 행함이 안 나타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대다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마치 정상적인 현상인 것처럼 오해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정말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와, 그래, 별나게 믿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나게 믿는다고. 그, 저도 옛날에, 탁 하나님을 만나고, 뉴 스타트를 시작하면서, 그 돈 잘 벌어주던 병원을 어떻게 접어버렸거든? 아, 사람들이 별나게 믿는다고. 별난 건 별난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 제 쪽에서 볼 때는 전혀 별날 게 뭐예요? 없어. 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그 병원에서 돈 버는 것보다 뭐예요?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아, 참, 이 말 정말 좀 비참한 말이야.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눈은 보고 싶은데 마음은 안 따라갔다. 사실은 이 말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뭐요? 죄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아, 나는 정말 공고한 자로구나.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과 욥이 다른 점은 뭐요? 같은 말을 하고 있어 지금. 이제 욥이 하는 말은 내가 만약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다면 하나님이 나를 박살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욥이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란 건 이제 몸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속 사람은 마음이고. 지체란 건 뭐예요? 자기 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나? 내 마음의 법, 곧 하나님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어떻게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안 할라 하는데 결국 하고 말더라. 이런,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욥은 나는 절대로 안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뭐예요? 결국, 보더라? 누가 더 솔직해요? 그렇죠. 그 욥은 바울에 비하면 상당히 위선적입니다. 왜 그래요? 왜 바울은 솔직하고 왜 욥은 위선적이에요? 그거 대답할 수 있어야지. 제가 몇 번씩 가르쳐 드렸는데. 그렇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무조건적이신 분으로 깨닫고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솔직할 수 있어. 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반대로 욥은, 쳐다봤다가는 목숨을 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욥도 사실은,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참 힘든 사람이다. 나는 무엇의 몸에 사로잡혀 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로잡혔는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옛날에는 모르겠다고. 욥은 몰라 지금.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모르는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설령 쳐다봤다 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예수도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어떤 법 아래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쳐다봤다가는 뭐예요? 묵사발라. 그러니까 나 안 쳐다봤다고. 쳐다본 일 한 번도 없다고. 이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안 쳐다봤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무죄하고 깨끗한 자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기준에는 안 맞죠. 예수님은 뭐예요? 마음속이 문제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는 말도 실제로 바람을 피우지 말라는 단순히 그런 뜻만이 아니라 음욕을 뭐요 마음으로 품는 것이 그게 문제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욥과 꼭 같이 무슨 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즉, 죄와 사망의 법은 조건적인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는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의 법이다. 그것이 성령으로 주어진다. 자, 내가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여튼, 나쁜 짓 다 했다 하면 뭐요? 벌 받는다. 이 사상이 철두철미야. 그 사람들은 그 사상을 공의로운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의라는 말이 아주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이 뭐예요? 옳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뭐 공의로운 심판 그랬어요. 그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공의로운 심판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이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망에서 꺼내려고 그래도 구원받기를 뭐요?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망에서 구원해내려고 그러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는 것을 구원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싫다면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도 그 인간의, 그 죄인의 선택을 인정하고 하나님도 손을 떼야 되는 것이 공의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은 무한하시니까 싫다 그래도 구원하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싫죠. 그것을 하나님이 참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공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죄를 지으면 뭐요? 벌 주는 것이 있고 이런 욥의 공의야 그런 공의는 아시겠죠? 그러나 진짜 성경의 공의는 그런 조건적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어떤 비판을 받아왔냐고 하면 이상구 박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 잘 가르친다. 그런데 공의에 대해서는 도통 안 가르친다.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가르치면 사랑을 가르쳐야 공의가 나타납니다. 한쪽은 사랑하는데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말 안 들을 때는 뭐 벌 주는 것이 공의다. 이제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분리돼 버리는 거. 진짜 공의가 나타난 것은 십자가. 하나님이 강제로 죄인을 다 구원하고 싶다면, 뭐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뭐 다 이루었다 할 필요가 뭐예요? 다 구원, 그럼 끝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되거든?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지불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 값을 지불한 것,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공의다, 이거지. 그런데 그 공의를 거부하면 뭐예요? 저희는? 죽어. 그것이 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이 세상 심판하고 달라. 세상은 뭐요? 민우 씨는, 나는 별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조사해가지고, 또 민우 씨는 변호사 돼가지고, 자꾸 심판을 이 세상 법정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아니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죄가 밝혀졌어. 그러면 너는 법 맷조문에 의하여 뭐요? 이런 벌을 받아야 돼. 징역 3년. 그런 식으로 심판을 오해하고 있대.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진짜 이사야서 55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뭐예요? 하나 땅 차이로 다르다. 특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요거 하나 보고 지나갑시다. 요한복음 16장에 자, 여기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온다. 예수님이 떠나면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보혜사가 와서 성령이 와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할 것이다. 그 책망하는 것이 몇 가지냐? 세 가지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첫째, 무엇에 대하여 책망한다?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죄가 뭐냐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죄를 전부 다 무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조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의의가 뭔지를 모른다. 의의가 뭔데? 무조건적 사랑인데. 자꾸 의의를 뭐예요? 그러니까 공의.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것이 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말 안 들으면 벌 줘서 죽여버리는 것이 심판이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책망하실 것이라, 이 말이야. 이거 고쳐줄 것이다, 이 말이야. 이 개념, 틀린 개념. 그래서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라는 게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는 예수야. 예수는 뭘 보여주러 오셨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다 라고 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는 거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지. 왜? 예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 세상 모든 죄인을 다 구원을 주셨는데 그건 무조건적이지. 그리고서는 믿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의에 대하여 뭐 이건 조금 복잡하니까 엽기로 돌아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엽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내 마음이, 아이, 엽도 여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옆집에 이쁜 과부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 과부가 이뻐도, 내가 숨어서, 엿보고, 유혹을 하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옆에 하는 걸 보면, 그 생각을 하긴 했던 모양이야. 그렇죠? 내가 만약 그랬더라면, 내 마누라가, 내 마누라를 다른 남자에게 뺏겼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여러분, 저도 이제 옛날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저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이 제가 없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우겼을까라고 생각하면, 결국 이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 어릴 때 제가 착했어요,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상구는 착하다. 제가 봐도 제가 착했어요. 착했는데 속마음은 하나도 안 착했던 것 같아. 착하니까, 그때 이제 6.25 그때인데, 우리 삼촌댁이 두부 공장을 했어요. 두부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두부 장사들에게 이제 공급도 하고, 또 실제로, 그, 가게를 내가지고 두부를 팔았어요. 근데 삼촌이 바쁘고 뭐 이러면 저한테 저를 불러. 7살밖에 안 됐지만은 정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부를 좀 팔아라. 내가 한 시간
또는 2시간 후에 돌아올 테니까.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이제 기회가 왔죠. 두부가 많이 팔리면, 돈 넣는 상자가 있어. 그래서 삼촌, 이제 올 시간이 다 됐다 싶으면 상자를 열어보고 돈이 이만큼 쌓였으면, 많이 쌓였으면, 적으면 손대면 곤란하죠. 많이 쌓였으면 제가 이제 훔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삼촌이 돌아와요. 저는 그 삼촌이 저를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삼촌만 보면 저는 참 기분이 좋아요. 좋은데 돈 훔치고 나면 삼촌 보기가 양 안 좋아요. 그래서 삼구야 많이 팔았나? 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럼 삼촌이 돈 상자를 탁 열어보고 야 많이 팔았네. 수고했다. 그러면서 또 돈을 또 줘요. 그럼 또 아, 그거 받을 때, 찜찜해가지고, 내 건 이미 다 챙겼는데. 그래서 막 그걸 받으면, 아, 좀 이 양심이 찔려. 찔려가지고, 그러나, 양심은 둘째 문제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는 요즘 우리가 가게라 그러지만 그 당시는 전빵이라고 그랬어. 생각나죠? 전빵. 전빵에 가서 이 왕눈깔이라는 사탕이 있어. 이만해. 왕눈깔이라고도 하고 소눈깔이라고도. 그 이거를 몇 개를 사서 한 개 입에 넣으면 이건 천국이야. 크, 너무너무 달콤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제 하나님이 벌 줄 거라고 생각했어. 벌 줄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길을 가다가 뭐 이제 뭐 어디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역시 하나님이 네, 벌을 줬구나.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줘도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했죠, 그렇죠? 네. 공통적으로 그래요. 그 생각이 왜 날까? 그게 악령들이 주는 생각이야. 결국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싫고 또 하나님이 무섭게 그렇게 만들라고. 그러니까 욥은 그 악령의 지배를 이렇게 받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무서워서 착한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니, 욥 참 착한 사람이야. 착하지만, 하나님하고 욥의 관계는 영건 틀려먹었어. 그렇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었다. 자, 이 욥을 구원해야 됩니다. 지금,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식이라면,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욥에게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때 욥이 아 그렇군요. 나는 이때까지 아 그걸 몰랐네요. 이렇게 되면서 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몰랐군요.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야. 그 순간이 이제 욥이 뭐를 얻는 순간이에요? 생명을 얻는 순간이야. 생명이란 곧 무조건적 사랑이죠. 아,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오해했구나. 야, 그러고 나니 하나님이 하나도 무섭지 않고, 아, 이렇게 내 마음이 평화롭고. 그 순간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 2절에서, 아, 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내가 그동안 얽매여 있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뭐요? 해방시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31장 읽어보면, 뭐, 하여튼, 욥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던가. 이걸 다, 자기는 불쌍한 과부도 도와줬고, 뭐, 저거, 자기 지금 얼마나 자기가 착하게 살았던가. 와, 막, 굉장히 길어요. 자, 그럼 여러분 나중에 흥미있으면 한번 읽어보길 하고, 그 다음에 32장. 자, 32장 1절이 이제 다 중요합니다. 욥이 어떻게 여김으로? 스스로 그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 여기니까 그 욥의 세 친구들이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해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말부터 32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아주 젊은 친구가, 청년이, 그 이름이 엘리후라는 이름입니다. 엘리후. 엘리후가 이 욥과 세 친구의 그 대화를 이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참지 못해서 이제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러고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이 엘리후는 젊은 청년이지만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욥이나 욥의 세 친구처럼 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아주 뭐야 어리석은 자들이야.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 선지자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는 이 욥기에 나타나는 이 젊은 엘리후를 하나님이 욥과 그 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엘리라는 것은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 하면 하나님. 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이제 엘리후가 열받았습니다. 왜 열받았냐? 그가 엘리후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열받은 화가 난 이유는 뭐라?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뭐요? 더 의롭다고 뻔뻔스럽게 이제 말한다. 엘리후가 볼 때 웃겨도 이거 뭐예요? 너무 웃기고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반박을 제대로 뭐예요? 못하고 있다. 이게 엉망이야. 이런 상황에 대하여 지금 엘리후는 노하고 있다. 그리고 또 세 친구에게도 엘리후가 노를 바라면 그들이 욥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욥의 말을 제대로 반박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열받았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제 욥이나 욥의 세 친구가 뭘 모르는 이유는 지금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하나님이 직접 조건적으로 욥을 벌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이 하나님과 사단의 이 지구와 그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소유권을 밝히는 그 영적 투쟁 속에 우리가 휘말려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맨날 이 자식은 진짜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 지금 조사하고 맨날 또 발각되면 또 벌 주고 그런 일만 하시는 분. 맨날 소위 천벌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맨날 하나님은 우리 하는 짓 하나하나를 조사해가지고 무슨 벌을 줄까? 이것만 계산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상황. 여기서 이제 엘리후가 드디어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시키는 그 이제 과정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이때까지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이나 욥이 한 말을 들으면 뭐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이 너무 새끼들 한 놈도 구원할 가치가 있어 없어? 없었죠. 없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욥이나 욥의 세 친구는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도 아직도 뭐예요?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때까지 한 말, 한 행위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이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들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용서 주십시오. 라는 것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무조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이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들의 문제점을 전혀 모르고 문제점을 모르니까 회개도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과 욥의 세 친구를 구원하려고 엘리후를 이제 보냈다.
감사한 일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냈다는 말은 여러분 이 세상 죄인들이 구원이 뭔지 자기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러 보내셨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으시고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 내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말씀하셔야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야 그 속에서 지혜도 배우시라 생각하였죠. 배우려고 생각하였죠. 그러나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이요. 하나님의 영, 번역을 이래놨네. 아무래도.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현명한 것이 아니요. 나이든 자들이라고 심판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도 내 의견을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말을 아주 경청하였으나 당신들 중에는 아무도 욥을 설득하거나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니 당신들은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였으니 그 사람 이 정도 하고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욥이요. 내가 당신께 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모든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 입을 열었고 내 혀가 내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들었는데 당신이 말하기를 나는 허물이 없고 깨끗하고 나는 무죄하며 내 안에는 아무 죄악이 뭐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반대할 기회를 찾으시고 나를 그의 원수로 간주하고 이렇게 고통을 준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조사한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욥이 한 그 말에 대하여 그 하나님한테 욥은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물어도 내가 문제가 뭡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고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한다. 이 문제를 내 대하여 엘리후가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런 방구도 안 하고 그저 나를 괴롭히기만 한다. 자, 엘리후가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깊은 잠이 들어 침상에서 곤히 잘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말하라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밤에 잘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꿈이라도 줘서 환상이라도 줘서 답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욥 당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무 이런 방구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뭐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안 듣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지지 뭐요 않도록 붙드시는 분이지 죄지었다고 구렁텅이에 처박아 넣는 분이 뭐요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이 칼에 멸망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이지 죄 조금 지었다고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냥 고통을 주고 그냥 고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엘리후는 하나님이 욥이 생각하고 욥의 세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철저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자, 그때 이제 여기 이제 엘리후가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하시나 하면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은혜로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렁텅이에 자기 자신들이 기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라 하시는데 구원하라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뭐예요? 몸값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이제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몸값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자, 죄인들이 구렁텅이로 사망의 구렁텅이로 기어 내려가도 그들을 구원해라. 왜? 나는 몸값을 받은 사람. 완불 받았다 이 말이야. 누가 완불했어요? 아들 예수가.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함으로써 모든 죄인 구렁텅이로 죽으려고 내려가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 욥이요 그리고 옆에 친구들이요. 당신네들이 알지 뭐 못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맨날 싸워. 그렇죠? 내가 보니까 너는 이 정도 벌 받을 만큼 죄를 지었구나. 옆 선생 빨리 회개하시오. 옆은 웃기지 마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누가 가르치는 하나님이요?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고 서로 싸워. 근데 엘리후는 드디어 여기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몸값, 대속.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엘리후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가르쳐 주고 이제 다음번에는 드디어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니까 욥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뭐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진짜로 뭘 몰랐구나.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한마디 대꾸도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후가 말을 끝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나면 욥이 드디어 아, 내가 웃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참 멋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욥기를 읽어보면 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 뭐요? 참고 기다리세요. 제 곁에서는 뭐요? 야, 그렇다면 잡으라. 자. 죽고 싶거든 죽어버려. 너무 새끼들. 그럴 텐데. 드디어 이욥과 세 친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지어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욥기를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서서히 깃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참 그리고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욥이 마침내 그 유전자가 화끈하게 켜지게 될 것처럼 우리의 유전자도 참으로 확실하게 켜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책이 바로 욥기였습니다. 욥이 얼마나 잘 인내했던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욥은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통을 받으면 원망은 원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사람이지, 그거를 끝내 인내하고 했다는 것은 그거는 욥기를 오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욥이 가졌던, 욥이 결국 찾았던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